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요담을 제외한 모든 형제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었던 돌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사기 9장 후반부는 이렇게 자기 야망에 따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들여서 왕이 되었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아주 조용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시는데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 속에 두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덕분에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부모 자식 알아보며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늘 주시던 평강을 거두어 가시니까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었는데 원수가 되고 서로를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비멜렉의 쇼는 이렇게 잠깐 끝이 나고 맙니다. 아비멜렉은 처세에 능하고 상황 판단이 아주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정권을 차지하는 과정과 그 후에 그의 화려한 변신은 그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선 아비멜렉은 기회를 잘볼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나라에 큰 공백이 생기니까 그때 그는 왕이 될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를 지지해 줄 사람이 없어요. 형제가 70명이나 됐지만 그를 지지해 주고 이렇게 함께 해줄 형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는데 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머니 족속인 세겜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혈연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함께 호소하고 그들의 지지받아서 정치자금 블랙머니를 받아서 그래서 깡패들 사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놀랍게 변신을 하는데 오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랬어요. 물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겨우 뭐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정도를 다스렸을 겁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에는 처음으로 왕이 등장을 해요. 아비멜렉은 처음 3년 동안 아주 잘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세겜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았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면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잡아야지. 변두리 아웃사이더 세겜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는 정치가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때까지만 세겜 사람 썼고 그 다음에는 세겜 사람들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거기에는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심어놓고 장관 하나 심어놓고 통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겜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를 씹다 뱉은 껌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을 표시해서 이 세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겁탈하고 괴롭히고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비멜렉에게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면 네 정치가 온전하지 못할 거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랐던 것은 기드온이나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길 원했잖아요. 근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몰라요. 세겜 사람들만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놓고 왕이 됐어요. 어차피 기드온의 아들은 자기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그렇게 계략을 꾸몄던 것이고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세겜 사람들은 네가 정말 이렇게 나가면
우리들이 너의 그 모든 비밀을 다 폭로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귀신, 도깨비, 뭐 마귀, 사탄을 뭐 세트로 이렇게 뭐 택배로 보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일 그러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수 없고 사탄을 심판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한 신을 보냈다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일반 은총을 일반 은혜를 거두시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펴셔서 이렇게 보호하시다가 은혜의 손을 이렇게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재앙을 뭐 저주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셔요. 보호막으로. 그러다가 이 은혜의 보호막을 거두시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악한 신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신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부모 자식 알아보면서 그 얼굴 알아보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총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일반 자연 환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신을 거두시면 일대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미쳐버립니다. 기후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라도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요.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여기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손은 거대한 댐과 같아요. 댐이 무너져 버리면 그 밑에 다 수물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을 믿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손을 거두시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밤 먹고 숨 쉬고 정상적으로 낮과 밤이 교차되고 이런 것들이 은혜다, 은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시편의 말씀처럼 감사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3년 동안이나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무서운 살인과 거짓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다 바보 멍청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침묵하세요. 그렇지만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무슨 거창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단지 늘 주시던 은혜의 손을 잠시 거두셨어. 그랬더니 가장 두려운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네가 우리를 무시하고 무사할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잘 참아내요. 얼마간 참아내요. 왜? 자기가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의 논리에는 생리는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내 밥줄이니까 참아내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참으니까 구역구역 참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더 큰 일을 저지르는데 가알이라고 하는 뜨내기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채용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우두머리는 아비멜렉이 아니고 가알이 우리의 우두머리다.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은 그 생각이 아비멜렉 같은 악한 놈을 상대하려면 그만한 저지를 내세워야 상대가 되니까 저질스런 선동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고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똥은 똥 푸는 바가지로 푸는 거죠. 이 세겜 사람들이 포도 추수하고 그것으로 자기 신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가알은 근본적으로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나섭니다. 그 내용이 이제 27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내뱉은 말들이지만 취중 진담이라고 그 안에는 무서운 진실이 들어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우리를 등쳐업고 왕이 됐지만 어차피 너는 기드온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배반할 놈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기드온의 아들로 변신해서 기드온의 아들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반하자 아비멜렉과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비멜렉에게 들어가니까 아비멜렉의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나 버렸어. 그래서 세겜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아비멜렉의 복수는 성경을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는 가알과 형제들을 죽이고 2차로는 포도원에 매복했다가 포도원 사람들을 다 살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성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려요. 이 소금을 뿌리는 것은 영원히 저주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복수가 그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망대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망대는 세겜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신당,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엘브릿이라고 하는 말이나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말, 이 같은 말이, 그러니까 이게 엘브릿도 되고 바알브릿도 되고 바알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신당.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교가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땅에 있던 어떤 그런 토속적인 종교와 이렇게 처음에는 짬뽕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했던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기복신앙, 무당의 무속 그 샤머니즘이 이것을 많이 섭렵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복 종교처럼 그래서 그것만 바꾼 거예요. 무속이 하나님으로 무당신이 하나님 신으로만 바뀌어지는 이런 현상, 이게 바로 이제 당시에 바알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가 뒤섞여버린 바알브릿 엘브릿이라고 하는 현상인 거예요. 혼합 종교예요. 하여튼 이것은 그들의 성소였습니다. 고대에는 성소는 이게 침범하지 않게 성역이에요. 그래서 성소로 도망가면 죄인도 살려두는 것이 당시에 이런 관행이었는데 아비멜렉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망대로 쳐들어가서 밑에 나무를 잔뜩 쌓아 놓고 불질러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1,000명에 이른다 그래요. 네. 이 정도면 그냥 그치면 되잖아, 그죠? 내가 이 정도 하고 말지 그럼 되는데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버렸어. 만족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또 세겜 사람 일부가 이 데베스의 견고한 망대에 그렇게 피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진멸하러 또 갑니다. 거기에 가서도 밑에 가서 불 지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여기서 얘기가 좀 달라져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여자가 옛날부터 힘센 여자들이 좀 무서운 여자들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아. 거기에서 맷돌짝을 들고 내리쳤는데 아비멜렉의 머리통이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그래서 이렇게 죽어요. 이게 아비멜렉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평가하는데 5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치 주인 없는 빈땅처럼 생각해. 그래서 머리 좋고 노력 힘 있고 뭐 이렇게 노력을 뒷받침하고 그러면 기회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내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주인 없는 빈땅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조용히 지켜보시면서 인간의 욕심을 비우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능력보다는 그가 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죽인 70명의 피를 기억하십니다. 세상 보면 일시적으로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정말로 악한 놈들이 죽을 때도 때깔이 좋아서 죽고 뭐 이렇게 야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악한 자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문턱을 결코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야망이나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오래 가지 않아 다 끝장나고 심판받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 안에 주님의 뜻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승인을 그렇게 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리스도의 뜻을 찾는 자,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분노는 어떤 사이클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늘 쌍방적이고 진행될수록 증폭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화를 내면 나는 그보다 더 큰 화가 나고 내가 좋지 않은 한마디 하면 그는 밤새 잠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분노하고 그런 날 새자마자 쫓아와서 칼 들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증폭되고 증폭돼서 엄청난 불행과 파멸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거슬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면 가면 갈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분노가 내버려두면 이것이 통제가 안 되면 감당 못할 상태로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것을 성경이 악한 신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사람 보면 꼭 악한 귀신의 신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웃지도 않고 눈에서는 불이 뚝뚝 떨어지고 그저 한숨질하고 헛소리 중얼거리고 벽을 치고 크 괴성을 질러대고 몸을 부르르 떨고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요. 근데 이런 분노의 사이클은 반드시 중간에서 끊어내야 돼요.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전한 사람이 잘못 전했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며 무조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이 옳다. 이러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아비멜렉의 분노는 결국 자기 머리 위에 맷돌짝이 떨어져서 두개골이 박살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비멜렉은 분노를 중단시킬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브레이크를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화나더라도 한 번쯤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분노가 한번 이렇게 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널 다시 보나 봐라, 꺼져라. 그러다가도 내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게 옳을까? 돌아보게 돼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도록 내버려둔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옳대, 끝까지 협보, 끝까지 자기가 옳고 절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절대 틀렸다. 사람 사이에 절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그래요. 부부싸움을 해도 누가 좀더 잘할 수도 있고 누가 좀 잘못할 수 있지만 절대 저것은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너하고 사느니 개하고 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못 생각을 못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이면 저 사람은 반드시 마귀 편이라고 그렇게 아예 간주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평생 원수가 되고 교인들끼리 고소고발이 되면 서로가 유리한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면 싸우고 갈라진 교회는 서로 끝까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이렇게 고발이 되면 판사 앞에서도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싸워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런데요. 교회 재판하고 할 때는 니들 내 앞에서 당신들 내 앞에서 성경 구절 절대로 들이대지 말래.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라도 절대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서로 과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솔직히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그러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만 옳다고 그렇게 고집을 쓰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나는 절대 옳으니까 네가 회개하든지 네가 나가 죽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나 중직자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경기도 어디에 저희 교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지금 10년째 싸워요. 10년째 2층 3층 나눠가지고 10년째 싸우고 있어. 기가 막힌 얘기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피해를 보고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상할 때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원수들을 아주 격하게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원수의 이빨이 앞니가 부러지게 하시고 저것들의 시체는 개가 와서 뜯어먹게 하시고 막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저주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의 행동과 이 다윗의 시편의 기도에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은요, 자기가 자신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솟구칠 때마다 이 모든 썩은 이슈와 썩은 감정들을 누구한테 가져다가 풀어놓느냐?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런 문제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치유를 힘입고 나가서 그 원수들을 대하고 품고 용납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감정과 분노를 자꾸 사람에게 풀면 그 분노가 그를 볼 때마다 더 증폭돼. 처음에는 꼴 보기 싫었는데 그 다음에는 내어쫓아, 나중에는 쫓아가서 또 죽이고 싶고 이런 거예요, 분노는. 그래서 사람에게 감정과 분노를 자꾸 집착하고 그렇게 집중하고 풀어대면 그 결과는 반드시 파멸이고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토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한 감정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의 상처와 이 모든 죄악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분들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치유와 만져주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령 만져주시고 분노 다스려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왜 망하기를 조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갔느냐.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대적했고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다스리려고 그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게는요, 기드온과 맺은 평화의 언약이 있었고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함께 건져줬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은혜를 배척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밥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은혜가 그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99%의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저 딱 1% 없는 그것만을 놓고 늘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한번 거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한 방에 처박힙니다.
이럴 때 우리 삶에서 빨리 회복해야 될게 뭐냐? 감사요, 감사.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요. 아무리 뭐 40일 금식기도 하네, 뭐 작정기도 하네. 전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눈에 독이 있어.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는 것은요, 눈에 독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목표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영성은, 최고의 능력은 감사의 영성, 감사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그렇게 감사를 일주일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적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좀 감사가 충만히 회복되고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에게 없는 한두 가지 놓고는 다 불평하고 할 게 아니고 나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가서 쏜살같이,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어.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두개골이 박살날 때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죄를 그대로 안고 끌어안고 죄를 정당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보기 원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절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내 정욕과 내 야망으로 탐욕으로 달려온 것들, 욕심과 혈기로 추구한 것들 다 포맷하고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산다. 그래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그렇게 경성하는 믿음을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반 은총을 붙드는 단계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더 나가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비전과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왕 아비멜렉의 정권은 처음에는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세겜 사람들과의 불화로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 굉장히 중요해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부귀나 권력도 영화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푸틴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어요. 하지만 저는 이 푸틴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그렇게 악으로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도 많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푸틴을 보면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나에게도 푸틴 같은 능력을 주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믿음으로 살고 정직한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정직한 자의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반드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정직함으로 그리스의 왕권을 더욱 신뢰하고 정말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꼭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정직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 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1% 없는 거 쳐다보면서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로 늘 만족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더러운 야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심령에 정직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의 중심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풍성하게 사는 길이고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